극단적 위기 상황에 빠진 골목 경제 소생을 위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경기 지역화폐의 충전 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서 18일부터 20만원 기준으로 15%에 해당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전 인센티브 10%는 충전을 할 때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 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 3만원, 즉 15%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에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후 인센티브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사용하셔야 되고 1개월이 초과되면 역시 소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